오늘 우리 다육이를 심어 볼 거야. 근데 우리가 봄에 심는 다육이랑 가을에 심는 다육이랑 겨울에 심는 다육이가 또 달라. 지금 겨울이잖아.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 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잖아, 전문 용토. 자, 쏟아놓고. 이 다육이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커. 산악 지역에서 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습도도 많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한 이게 통기성이 좋게 해줘야 돼. 물빠짐이 좋게. 그래서 다육이를 심을 때는 반드시 밑에 마사토를 반드시 깔아줘야 되는 거야. 이거 화분 하나씩 갖자. 자, 그러면은 맨 밑에는 이렇게 화분을 흙 빠지지 않게, 그지? 흙이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막아줄 거야. 적당하게 그 구멍 크기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지?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마사토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물빠짐이 좋게 하려고 이 마사토를 여기다 섞을 거야. 그러니까 마사토를 한 1cm 정도 너네가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봐. 1cm 정도? 요 정도면 될것 같아.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지금 겨울이잖아. 겨울이고, 또 실내에다가 드릴 거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녹소토, 이건 녹소토라는 거거든. 통기도 좋게 하고, 영양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건데, 사람마다 여기 넣는 건또 틀려. 그냥 선생님은 녹소토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녹소토를 좀 섞어줄 거야. 그럼 이제 요거를 화분에 이제 한반 정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치,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다육이를 선생님이 미리 뽑아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해봤잖아. 지난번에 이 뿌리 어떻게 했지? 뿌리를 다 잘라줬어. 근데 지금은 계절이 겨울이잖아. 얘 뿌리를 잘라주면은 힘들어 하겠지. 그래서 겨울에는 최대한 뿌리는 안 잘라줘. 웬만하면은, 그래야 얘가, 환경도 달라졌는데, 날도 추운데, 뿌리까지 자르면 안 되잖아? 봄이나 가을에는 우리가 이걸 잘라줘야 좀 활착이 잘 되고, 적응이 되는데, 겨울이 힘들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자, 생색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흙으로 채워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너가 흙으로 채워. 이거를, 모두 마찬가지야.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흙만 좀, 흙만 조금만 털어주고, 여기 자리를 이렇게 벌려서,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얘가 답답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공기층만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한번 펴주는 거야. 그래서 뿌리가 잘 잡히게 해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줄때 어떤 상황이 될까? 이 흙이 넘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흙이 넘치지 않게 얘로, 마사토로 얘를 눌러줘야지 되겠지. 다 이렇게 그래서, 둘러서요? 그렇지. 마사토를 뺑 둘러서 여기다 이제 덮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물을 줄때 흙이 일어나지 않고 얘가 이제 잘 자리를 잡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심어주느라고 먼지가 좀 묻었잖아? 그럼 이거 뷰러라 그래. 이걸로 이렇게 먼지를 좀 털어줘. 이렇게. 요거는 살균시키는 살균제야. 선생님 물에다가 그냥 식초를 한 숟가락 넣었어. 물 요만큼에 식초 한 숟가락 넣으면은 대고 좀 흔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뿌려주면은, 얘가 혹시 흙 때문에 세균 같은 게 올라왔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살균을 한번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심은 거야. 근데 이제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흙이 좀 어떤 것 같아? 좀 축축하지? 왜 축축할까? 물 먹어서. 물 먹어서. 그래. 왜 이걸 다육이를 심을 때는 흙이 좀 축축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흥건하게 물을 고이면 안 되고, 얘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물을 안줄 거야. 그러면은 얘가 물을 안 주면은 계속 마르겠지. 그러니까 좀 당분간은 요거 요렇게 약간 살짝 먹으면, 이 물을 먹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뿌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한 열흘쯤 지나서 물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뭘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요거 하나 가져왔는데, 자, 요렇게 뭐 많이 요렇게 핀 다육이들 있잖아. 요런 다육이들은 이렇게 낚싯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봐봐. 요렇게 감아주는 거야. 요렇게 감아줘서 얘를 똑 떨어지면은 나중에 요 자리는 얼굴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와. 요게 순딱이야. 그리고 요거는 너네가 여기에 마른 데다 요렇게 그냥 올려놓으면은 얘가 그냥 자리를 잡으면서 뿌리가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새 화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는 얘대로 뿌리가 나와서 자리를 잡고 얘는 얘대로 얼굴이 두 개, 세 개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육이를 번식할 수 있어. 자, 요거 이렇게 잘 걸어봐니까. 땡겨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지듯이 꽉.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자, 요것도 요 밑에 요거는 요것대로 놔두면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와. 네. 다육이는 번식을 잘해, 웬만하면은.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해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도 하나고, 얘도 나중에 얼굴도 다 나오겠지. 네. 그래서 번식을 해주는 거. 자, 요거를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요만한 정도를 갖다가 지금 한 4년째 키우는 건데, 이렇게 다 순따기를 하면은 이렇게 가지가 생기고 이렇게 옆으로 가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또 여기도 순따기를 다 해주면 얼굴이 또 번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다육이는 이렇게 조그만 거 사다가 이렇게 크게 키우는 재미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겨울에는 물을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맞아. 네. 집안마다 다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너네가 한번 물을 이렇게 쭉 보고 줘보고 나면은 파릇파릇 얘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랬을 때 주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어때? 주름이 같지? 네. 얘는 물을 달라는 아이야. 다육이는 이렇게 자기가 물고프면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네. 그랬을 때 물을 주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밑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담가놓은 저면관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짝 담가놓고 주는 게 좋고, 우리 집이 조금 베란다가 춥다 그러면은 한 1월 한 달은 물을 안 줘도 돼. 근데 우리 집은 조금 또 열기도 있고 좀 괜찮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그 주기를 화원에서 말하는 일주일, 10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관심 갖고 보면서, 아, 우리 다육이는 며칠에 한번 물을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익히면 돼요. 네. 알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